43페이지에 아, 있는 보강적 질적 특성 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백댄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서포터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질적 특성이 무조건 우선이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위배하면서까지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감쌀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읽어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유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진 정보의 유용성을 더욱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강적 질적 특성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만족이 안 되면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무리 만족돼 봤자 필요 없는 정보라고요. 투와이스 없는 백댄서만의 무대는 의미가 있겠지만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서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앞 글자 따셔갖고 비검적 이뭐 이렇게 외우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앞 글자 따는 건 싫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는요 어떤 하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특히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 그럼 다른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적용하는데 순서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수술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될 수도 있다. 반복적이며 하나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비교 가능성. 우리 만약에, 어, 뭐, 어디 할까? 음, 거의, 거의 없어진 회사긴 한데, 도시, 도시바? 도시바 좀 그런데? 아도시바라고 할게요. 도시바랑 여기 삼성전자가 있어요. 왜냐 회사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도시바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랜드프레스 기술 랜, 랜드프레스인가? 랜드프레스인가? 프레시, 랜드프레스의 기술을 이전해준건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원래 이 도시바가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기술을 도시바가 개발했다고요. 근데 자기만 혼자 팔면 시장이 너무 쪼끔하니까 자기 밑에 후구 중에서 자기랑 보조를 맡을 수 있는 무마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눈에 들어온 게삼성전자였다고요 삼성전자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죠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다 먹고 얘는 죽게 되죠 뭐 기업비사 같은 걸 찾아보면 삼성주자가 우리는 막 욕하지만 진짜 되게 뭐랄까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일본 기업 킬러라고요 이 소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칼라TV를 만들 때 자기 혼자 이 칼라TV를 만들었는데 카라 TV에 들어가는 기술이 LCD가, OLED가 적기로 안돼 LCD라고 할게요. 그냥 LCD 기술을 자기 혼자 이걸 이용해갖고 텔레비를 만들기엔 너무 부담이 큰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랑 합작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네가 사십구 프로 갖고 내가 오십일 프로 가질게.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다고요. 내가 돈좀더 낼게. 네가 지분의 사십구 프로 먹고 내가 오십일 프로 먹을게.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이 만들어서 같이 파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소니가 콜을 했네. 그래서 만들었네. LCD 패널로. 테레비를 잘 팔리네. 그래서 삼성도 잘 팔고, 소니도 잘 파는데, 어느 순간에 삼성 이 합작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레비에 들어가는 LCD 패널을 그 합작회사가 공급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합작회사가 LCD 패널값을 갑자기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테레비도 점점 비싸도들을가 테레비 이게 안 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판매가격은 400만원인데 LCD 패널값이 100만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익이 안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죠 도시, 삼성, 소니가 이 합작회사한테 삼성아 우리 둘이 합작한 회사인데 뭐 패널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뭐라 그래요 나5 1님 49%? 힘들면 내가 이김 어쩔 건데? 이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서 소니가 그 LCD TV 패널 시장에서 져요 그래서 물러나죠 그래서, 그래서 소니가 그 테레비 시장에서 완전히 빠졌다가 아예 이제 고급화, 아주 비싼 테레비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된게 이런 과정 때문이라고요 삼성이 나중에 기업부에서 보면 나중에 제가 하나씩 얘기할 건데 심심할 때마다 얘기할 건데 일본 기업들 아작 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대단한 회사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중간에 잠깐 프린터 했던 거 알아요? 프린터 만들었었나요 잠깐 뭐 언론 삼성전자가 이 타이밍에 왜 프린터를 만들어서 프린터를 자기 기업의 주력으로 키운다고 막 그랬다고요 그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도 도시바 죽이려고 했다고요 도시바가 프린터 사업에서 철수하자마자 삼성전자도 프린터 그냥 좀 떼버려요. 어, 기업비사를 보면, 훌려, 오,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것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부 실무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있어요. 도시바랑 삼성전자랑 똑같이, 똑같이 뭐, 얘도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계속 주력으로 만들어서 팔아야지, 두 회사가 둘다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뭐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을 비교 손익을 비교하는 게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도시반은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원전도 만들어서 팔고 건설도에 원전도 만들어서 팔고. 우리는 어, 반도체만 팔다가 이제는 프린터도 만들어서 팔 거야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매출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 중에서 정말로 이익률이 높고 성장하는 회사인지를 알려면은 비교해봐야 될거 아니야 삼성전자랑 비슷한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 일관성이라는 수단이 선행돼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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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 M&A 합병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스태프들한테 시켰던 게 뭘까요? 우리 파이낸셜 M&A 업무 들어갔어. 우리 파이낸셜은 캐피탈 회사야. 스태프들한테 제일 먼저 시켰던 게 뭘까요? 야, 구, 구글 주소가 뭐지 이거를 부겠어요 스태프들한테 제일 먼저 시켰던 게 뭐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파이낸셜 파이낸셜 회사, 캐피탈 회사를 M&A 하는 거니까. 캐피탈 회사 비슷한 회사 몇개 재무제표 좀 뽑아줄래?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현대캐피탈 뽑고요. 뭐 다른데 캐피탈 회사들 자료를 쭉 뽑아갖고 저한테 줬다고요. 그걸 보고 분석해봤다고. 근데 그 중에쭉 넘겨보다 보니까 캐피탈 회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들어가 있네. 삼성카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난쳐 지금? 이러겠죠. 왜 그래. 똑같은 캐피탈 회사의 손익이랑 재무상태를 비교해보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카드사가 들어가 있으면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는 재무 정보의 보강적 질적 특성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일관성이라는 수단이 선행돼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저희 시험에 비교 가능성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비교 가능성이 뭘까? 비교 가능성의 정의가 뭘까? 좀 있다 읽어보겠지만 비교 가능성의 정의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이는 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요.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관성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오답 유형으로 어떻게 나왔어? 일관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교가능성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는 문구 정도만 기억하면 돼 여기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요 아이였습니다.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의 관계. 세 번째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일관성이나 비교 가능성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좀 이따 교재는 잘 읽어 드릴 거예요. 통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 해커스 선생님들이 저희 여기 해커스 경영 선생님들 있고 해커스 영어 선생님들도 있는데 중국집에 가면 영어 선생님은 짜장만 면 먹고 우리는 탕수육만 먹어. 일관성 있게. 그쵸? 그럼 비교가 가능하겠죠. 아이고 저거 저둘다 짜장면이랑 짬뽕만 먹기 때문에 돈은 안 돼. 내가 여기 해커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로 가면 탕수육만 먹는데. 그럼 비교가 될거 아닙니까? 해커스 공인중개사 사람들이 그래도 돈은 많이 써.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통일성은 뭐예요? 다 같이 짜장면 먹는 게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비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랑 통일성은 저로 다는 개념이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하나 더. 우리 보통 비교를 할때 기업을 놓고 기업의 재무 보고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 우리 파이낸셜이랑 현대캐피탈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파이낸셜의 2017년 재무 성과와 2018년 재무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때 보면 비교를 할때 보면 기간간 비교가 있고요, 기업간 비교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업종이 일관성이니까 똑같은 회사들과 비교하던가 업종이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 아니 업종이 똑같은 회사들이랑 비교해도 뭔가 우리 회사의 올해 작년 내년 이런 걸 비교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간 비교와 비관간 비교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 두 항목 이상은 존재해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비교 가능성이 성립하려면 뭔가랑 비교하려면 두 개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뻔한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인데, 넘겨보시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이 비,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을 뜻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이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건데 통일성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죠 네 번째로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요 보시고 오 번은 당연한 얘긴데 여러분 만약에 a라는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 a라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비교하는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지 말고 아 당연히 떨어지겠지 아이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유형 자산이 있는데 유형 자산을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 모형도 있고요. 재평가 모형도 있어요. 원가 모형은 뭐냐면 기말에 공정 가치 평가는 안 하고 감가 상각만 해 준다고요. 하지만 재평가 모형은 기말에 공정 가치 평가를 해 줘요. 그럼 둘이 A라는 기업이랑 B라는 기업이 둘다 똑같은 유형 자산을 똑같은 동네에 거의 똑같은 규모의 유형 자산을 갖고 있어. 근데 A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쓰고 B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쓰면 재무 제표에 꽂히는 값이 어떻게 써요? 서로 다르겠지. 그럼 두 개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둔다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